서울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구로콜센터 집단 감염인데 일단은 잠시 후에 구로콜센터 내용은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현황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8일에는 272, 그리고 9일에는 165명의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제 하루 종일 얼마만큼의 확진자가 추가됐는지는 오늘 질병관리본부가 잠시 후 발표하겠지만 일단은 3월 3일 보세요. 851명 증가했을 때랑 비교해서 272, 165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상황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로써 확진자 수는 7,478명, 사망자는 54명이고요. 대구 5,571, 경북 1,107, 경기 152, 서울 130, 부산 96, 경남 83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좀 분석해봤습니다. 집단 감염이 79.7%입니다. 집단 감염이 그만큼 위험하다, 문제다라는 것을 이번 데이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아닌 확진 사례는 20.3%가 되겠습니다. 서울에서도요. 집단 최대 감염이 나왔는데 신천지랑 상관없는 집단 감염이 나왔다는 거예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코리아 빌딩 11층에 콜센터 직원 A씨 56세 여성이 확진이 됐는데 직원들과 가족 최소 30명 이상이 무더기로 콜센터에서 확진이 됐습니다. 집단 감염이죠. 그런데 대구 방문 무관, 신천지 무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전화상담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업무 환경과도 좀 연관이 깊은 것 같아요. 콜센터 직원 207명이 전원 자가격리했습니다. 30여 명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자가격리할 수밖에 없고요. 전수검사가 안 끝나서 확진자가 더 늘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해당 건물 1층에서 12층 사무실은 전면 폐쇄. 그런데 6층에는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예비 후보 국회의원 후보군요. 선거 캠프가 있어서 윤건영 후보도 선거운동을 일시 중단할 위기에 처해졌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희 교수님,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일단은 확진자 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165명대로 좀 줄어들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랑 두 번째 구로구 콜센터 사례인데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답변해 주시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발 그 감염 대규모 감염 사태가 진정세에 들어간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신천지 교인으로부터 나오는 확진자 수가 크게 줄면서 현재의 이 일일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한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신천지발 확진세는 별개로 치고 지금 지역 비신천지발 지역사회 감염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또 다른 변수로 지금 생각되고 있는 게 지금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개학 문제거든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한 2주 정도면 개학을 하게 되는데 무한정 개학을 계속 연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거 고민되겠군요. 또 추가로 연기를 할 거냐, 개학을 그냥 해버릴 거냐.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개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초중고 내에서 집단 발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김정희 교수님 그냥 그 전문가시니까 방역의 관점으로 전문가적인 관점으로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개인 의견이시지만 계약을 한 주라도 더 연기해야 하는 게 나을까요? 방역 차원에서는 계약을 연기하는 게 맞는데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문제들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서 너무 장기간 지내다 보니까 이제 그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단 뭐 동전 노래방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아마 교육부는 보건당국하고 깊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일단은 코로나19에 안 걸리게 하는 목적으로선 계약을 더 연기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시고 두 번째 질문인데 서울 구로구에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30여 명인데 전수조사가 안 끝났으니까 확진자 수가 더 늘 수 있다는 건데 대구 경북이 아닌 서울에서 그것도 신천지가 아닌 서울에서 30여 명의 집단 감염이 나온 것은 이번이 이 규모로서는 첫 사례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신천 처음에 이 대규모 확산은 신천지에서 시작했던 게 맞고 이게 지역사회 감염으로 계속 발전을 해가면서 지금처럼 연결고리가 신천지와 그러니까 규명할 수 없는 이런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비신천지발 집단 감염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는 이런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와 맞물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제2의 어떻게 보면 신천지와 같은 그런 어떤 집단 감염 사례를 유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확진자 수는 대폭 줄어들었지만 그것은 신천지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줄어든 것이지 서울 콜센터와 같이 집단 감염의 사례가 지금도 나오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현존하는 문제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이게 확진세가 800명대에서 100명대로 떨어졌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된 거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막연한 어떤 긍정론, 낙관론이 때에 따라서는 과거에 30번 환자에서 31번 환자가 나오는 그런 어떤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이렇게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대통령도 한 말씀을 보탰습니다. 확진자 수가 대폭 줄어든다와 관련된 발언인데 오늘 조간신문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3월 8일 248명으로 추세적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어제 저 발언은 앞으로 계속 줄여가야 한다, 줄어간다면이라는 전제하에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겼고 사망자 수가 50명을 넘은 상황 그리고 아직까지 김정희 교수 말했던 것처럼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너무 섣부른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오늘 조간신문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데 서울대 의학박사 출신인 서문 교수님께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실 때는 대통령이 얼마 전에 종식 발언, 코로나 종식 발언을 좀 먼저 했다가 상당히 좀 곤란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또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 이제 적벽대전이라고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전쟁, 적벽대전. 그렇죠. 이제 제갈공명하고 조조하고 싸웠는데 이제 조조가 왕창 망해서 이제 도망갔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조가 막 도망가다가 갑자기 막 껄껄 웃어요. 예. 왜 웃냐 그랬더니 내가 제갈공명이었으면 여기다 군사를 숨겨놨겠다. 근데 그 말 하는 순간 군사가 나오죠. 예. 근데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부하들이 조조가 껄껄 웃기만 해도 불안한 이제 불안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지난번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고 이제 코로나가 좀 터져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좀 불안한 그런 건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칭찬 같은 거는 나중에 이제 다 일 끝나고 받아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그냥 좀 사람들한테 계속 진정을 하자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아까 이제 김정 교수님 말씀하신 개강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변수가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중국에서 이 코로나의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이제 발생했다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걔가 이제 물론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계속 이제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기 위한 의도였겠지만 한국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번에 종식 발언 때하고는 대통령의 뉘앙스라든지 톤이라든지 이게 훨씬 더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아까 전 김정기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시켜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계약을 일주일 정도 늦춰가지고 해결된다면 일주일은 전 늦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뭐 일주일 늦춘다고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뭐 한 달 늦추면 좋겠죠. 감염의 면에서만 따지면요. 한 달 동안 안 하면은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안전벨트를 강하게 꽉 졸라매고 있어요. 이게 위험이 없어진 건 아닌데, 안전벨트를 너무 강하게 졸라매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약간 벨트를 느슨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이 위험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대신에 벨트는 느슨하게 하되 더 조심하자.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학교 개학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보면은 지난 주말부터 사람들이 밖에 조금씩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마트라든지 바깥에 특히 야외에는 뚝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